국민 여러분, 검찰의 명품 뇌물 혐의 피의자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 사건 고발인 백은용과 정대택은 김건희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촉구하는 70%에 육박하는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며 결정과 같이 항고 요소를 제출합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지키며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피의자 김건희는 피의자 윤석열을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는 천상천하 유화 독전으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서울고등검찰청을 지휘하여 이 사건의 피의자들을 신속하게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 법원에 공소 제기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2024년 10월 31일 백은종 정대택 배상.